자, 미치. 오늘은 할머니가 정말 특별하고 멋진 곳에 초대를 받아왔어요. 이게 다 우리 아미치들 덕분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분이 클래식계 라이징 스타라고 해야 되나? 떠오르는 별이신데, 우리 그분의 음악을 한번 들으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와, 저를 위한 1인 콘서트 너무 황홀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아닙니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너무 부러워. 세상에. 근데 우리 아미스들 위해서 우리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소프라노 성악가 클래식 이렇게 수줍어하시면 어떡해? 그치, 무대에서 움직여야 될 사람이.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박혜성입니다. 차오 아미치. 클래식 쪽에서 이제 성악을 하고 있고, 뉴욕에서 보통 활동을 하고, 또 유럽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잠깐 한국에 방문하게 됐어요. 아니, 상 받은 것도 좀 궁금하세요. 네, 상몇개좀 받았어요. 플라시드 도밍고 선생님 오페랄리아 컴페티션에서 상을 또 받았고, 또퀸 엘리자베스 컴페티션, 몬트리올 컴페티션, 국제 무대에서 이제 상을 받아서 중요한 상을 다 받으셨는데.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지금 정말로 진짜 축하해드릴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도이치 그라모폰하고 계약하셨잖아요. 네. 이 도이치 그라모폰은 1898년에 그 독일에서 설립된 회사고,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우리나라의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도 여기 소속이시고요. 거기서 음반을 냈다 하면 그냥 그거는 금방 세계적인 게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더 노력해야죠. 아이, 세계적인 너무 거에 맞출 수 있도록. 감사하셔. 나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림도 그렇고 또 음악도 그렇고 어려서부터 해야 되잖아요. 혜상 씨는 그럼 어려서부터 성악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좀 많이 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폐교를 위해서. 그때마다 제가 이제 발길질 많이 했었다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음악을 좀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 그래도 하시는 찰나에 제가 뭐 구급차 삐뽀 삐뽀 이런 소리 들리면 그걸 피아노 달려가서 이렇게 치고 그랬었대요. 어려서. 그래서 이제 저를 합창단에 보내셨거든요.
피아노가 아니고 노래를 시키셨네요, 어머니가.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피아노 선생님한테 갔는데 피아노 선생님께서 한 10분 정도 노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가 노래 부르는 걸 피아노 치는 것보다 더 좋아해서 그때 이제 아, 노래를 시키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셨나 봐요. 진짜 자연스럽게 저는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찾은 것 같아요, 저의 재능. 나는 옛날 사람이니까 집에서 막 반대하는데 패션을 했지. 가정대학 나와가지고 시집 가는 거. 아. 나는 속으로 그건 정말 아니었거든. 근데 워낙 아버님이 엄하시니까 아 근데 전 대학은 가정대학은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항을 하고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이제 미술 대학을 가서 지원을 했죠. 저도 사실은 줄리어드가 떨어졌었어요. 그때 부모님이 많이 실망을 하셔가지고 그냥 결혼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도 한번 이렇게 무너졌을 때 아 부모님에게 실망을 드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좀 슬픔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난 참 그런 대목에서 난 참 우리 젊은이들이 참 딱해. 왜? 자기 인생은 자기 건데 부모님 실망 이런 거 생각하 자기가 제일 슬프잖아 사실은. 그렇죠? 슬펐어요. 자기가 제일 슬픈 네 맞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한번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도전을 하셔가지고 네 근데 여전히 정말 너무 누구보다 제일 응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정말 저는 부모님 너무 감사드려요. 뉴욕은 몇 년도에 가신 거예요? 2013년도 8월에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유학생활 하시면 제일 어려웠던 건 뭐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아미치들한테 그냥... 유학을 생각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저는 혼자만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그때 이제 이케아에서 가구들을 사서 조립하면서 그 가구를 조립하고 그럴 때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하는 서러움에 울었던 기억이 있고 아무래도 오페라 그리고 패션도 마찬가지지만 오페라 같은 경우는 아시아인으로서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인종차별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외국인처럼 조금 되면 내 삶이 조금 더 편해질까? 그러면 그 사람들과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도 하게 된 처음 해봤던 그런 순간들이었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서 외국인들이랑 맞춰 나가기 시작했었어요. 큰 실수를 범했죠, 제가. 제 자신을 거절하고 남들처럼 살고자 했던 것.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실수였고 그 실수로 인해서 많이 배웠어요. 아, 내 뿌리가 어디서 왔고 나는 어떤 사람일 때 가장 나다울 수 있고 그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구나. 나는 아들이 둘인데 우리 둘째 아들이 지금 외국에 있어요. 네. 런던에서 이제 작가로 활동을 하는데 그 친구가 하고 있는 말, 하고 있는 고민이 지금 회상식에 하고 있는 말하고 똑같아. 더군다나 이제 동양 남자고. 그러니까 미술하시죠?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리고 어차피 너는 동양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동양인의 긍지를 가져야지. 네, 네. 그 전에는 왜 나는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어서 이걸 더 느끼지 못할까 이런 좀 아쉬움과 질투 아닌 질투가 있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도 정말 이탈리아 사람이었으면 오페라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투를 했는데 그냥 내가 한국인이면 당연히 이게 어렵지. 내가 한국인이 이렇게 생겼으면 당연히 어렵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인정하게 됐어요. 맞아, 힘이 생겨요. 더 노력하고. 그리고 나는 그런 말을 해요. 젊은 분들한테도 우리 아들한테도. 얼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인간이 사는 사회는 똑같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선한 의지를 갖고 살면 굳이 뭐 억지로 서양 사람 행동같이 할 필요도 없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 사람 누구 한국인 박해상 세계 어딜 가도 정직한 거, 정의로운 거, 성실한 거, 그건 다 쳐주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인정하는 건 그쪽이 아닌 그렇죠. 거야.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혜상 씨 저기 뭐야 미국에서 막 일하시고 이렇게 공부하시고 할 적에 한국 노래들도 좀 불러보신 적 있어요? 왜 내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네. 이제 나는 밀라노에 있으면 이제 밀라노 한인 행사 같은 거. 네. 그럼 거기도 유학생들이 많으시잖아요. 성악하시는 분들 아 보면. 많죠. 네. 그러면 꼭 그 아리랑을 부르시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이태리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선율이 아름답다고. 난 그래서 혜상 씨가 아리랑을 그런 걸 부탁해도 되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비란 고개로 넘어간다. 발병난다. 아우 세상에 너무 잘 부르시네. 아우 나 이렇게 노래 들으면 옆에서 이렇게 잘 멋있는 노래 불러주시니까 닭 우린 닭살이라고 그러죠. 우린 소름이 돈다. 이태리 사람 벨레디 오빠. 그러니까 저 선생님이 유학을 결정하시게 된 계기 중에 그 노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이탈리아어를 한번 꼭 배워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셨고 그래서 이탈리아로 유학을 결정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들었던 노래가 Volare. Oh, Cantar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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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el blu di pinto di blu felice di stare lassù. 내가 들으니까 이번에 그 혜상 씨가 도이치 그라모폰에 소속돼가지고 처음으로 데뷔 앨범을 내신 거죠. 아 정말 생각할수록 대단한 거고 더 축하드려야 돼. 근데 거기 한국 곡을 두 곡을 넣으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한국말로 부르셨겠지. 네. 그 이유가 있어요. 나의 정체성 에 대한 고민들 여러 가지들이 합쳐서 하나의 답이 나왔거든요.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는 게 뭘까 하는데 한국 곡을 꼭 불러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너무 좋은 곡들이 많고 세계에 알리는 데 좀 이바지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한국 곡을 선택하게 됐어요. 결국은 이렇게 젊은 분들이 한국의 위상을 점점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유. 노력해야 됩니다. 멋있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유 선생님 내가... 같은 분들이 길을 먼저 닦아 놔주셨고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할머니가 또 자랑스럽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또 할머니가 또 갑자기 또 어깨 세상에 우리 박혜상 씨께서 논나의 아미치들을 위해서 그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한국곡을 두 곡을 하셨는데 라이브로 우리 아미치들께 노래를 들려드리겠다고 하니까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오늘은 노래로 할머니 인사 대신할게요. 미리 인사할까요 우리? 자 아미치. 자 아미치.